안녕하세요. 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직 지금 질문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조금 겁이 나요. 네, 중성화에 관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몇 페이지가 있는지 한번 볼까? 10페이지인데? 질문만? 질문만 10페이지예요. 일부만이에요. 이거 일부라고요? 네. 큰일 났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서. 네. 스누피 브라운님. 중성화가 정말로 필요한 건 조두순 같은 사람인데. 네, 맞아요. 저는 화학적 거세를 적극 찬성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조두순이랑 걔 누구야? 이제 곧 나온다는 애.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니까, 그죠? 괜찮을 거야,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정인님, 저희 강진님은 지금 9살 수컷입니다. 중성화 고민되네요. 이때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있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될까요? 네, 우선 될 수는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저희 아이라면, 전 항상 저희 아이라면을 먼저 생각하니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설명드렸지만 우선 남자아이들의 중성화 이유는 행동학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사실 오늘 한 친구가 상담을 왔었는데 그 친구가 밖에 나가면 너무 흥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8살인데 남자아이가 중성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뭐 맨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밖에 나갔다가 여자친구 냄새나면 이제 자신의 흥분을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강아지들은 절제력이 사람보다 약하고 그리고 되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책을 나갔는데 나이 짝인 것 같은 아이가 어디서 이제 냄새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찾겠다라고 막 뛰쳐나간다거나 흥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공격성도 괜찮고 지금까지 행동 문제 없이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희 아이라면 9살 수컷 아이라면 안 할 거예요. 네. 김경환님, 저희 강아지는 여아 중성화 수술 중. 하늘나라로 갔어요. 2살이었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둘째 아이는 수술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분한테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수술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자아이라면 의학적 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10살이 넘어가고 이랬을 때 아파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좀 병원을 알아보시고 좋은 마취기계와 사람 병원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도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너무 걱정되시면 조금 큰 병원 쪽으로 확인을 해서 좀 저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라면 조금 겁이 나겠지만 정말 믿을만하고 좋은 조금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취 같은 경우에도 호흡 마취인지 조금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걱정 부분 이 있으시면 그리고 무조건 주사 마취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호흡 마취는 조금 더 응급 처치가 용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호흡 마취 중에서도 조금 더 수술 마취 도구가 좋을수록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 없이 수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리리님, 저희 아가는 남자인데 개복 수술했어요. 잠복고환이라서 저도 오늘 잠복고환 수술을 했습니다. 네. 남자애들도 개복수술 해요. 맞아요. 잠복고환일 경우에는 더 해야 돼요. 더 꼭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고환이라는 거는 밖에 있어야 돼요. 시원한 곳에 있어야 돼요. 너무 적나라 한가? 좀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뱃속 너무 따뜻한 곳에 있다 보면 이 성장이 좀 이상하게 되면서 고환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복고환인 경우에는 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김복실님,
중성화 후 체질이 변해서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게 되고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게 되고 아토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중성화 아토피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은 논문을 봤는데, 이게 한 사람의 경험으로 아, 나 중성화했으니까 아토피 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래 아토피라는 게 3살 이전에 나타나게 돼요. 중성화를 했더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서 그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중성화랑 연관되었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마운팅은 수술 하나 안 하나 할수 있는 행동 맞고요. 사나움은 개선 안 되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네, 사나움은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그냥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문 퍼센테이지로 보면 사나움, 마운팅 다 줄어듭니다. 확률적으로 봐서. 의학은 확률이에요. 네. 몽키 92 K님, 진짜 고민이 아직도 되네요. 평소에 잘 관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기르던 암컷 강아지는 수술 안 하고도 평소에 관리 잘해줘서 18년 살다가 건강하게 무지개 다리로 갔어요. 현재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수술 안 시킬 거고 입장 바꿔서 적출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뭐 입장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는 뭐 억지로 하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립니다. 저도. 그건 저는 보호자님의 그 의견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옛날에 기르던, 네, 옛날에 기르던 그 아이가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크고 확률적으로 훨씬 더안 좋을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습니다. 저도 뭐 항상 말씀드리는 예시지만 운전할 때 지금까지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대신에 잘 봐주세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한 이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궁 쪽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드렸지만 강아지들은 팬티를 입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발정 이후에 면역력이 약해진 생식기를 통해서 산책시나 아니면 자기가 핥으면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궁 충농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궁 충농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응급수술이기 때문에 식욕이 좀 떨어지고 걱정될 때, 좀 기다려보지 이러시다가 안에서 자궁이 터지면, 네, 더 이상 수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암컷이고 중성화 수술은 7개월에 하고, 네, 이은선님. 암컷이고 중성화 수술은 7개월에 하고 오줌을 못 가리는데 중성화 수술을 해서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오줌을 못 가리는 것과 중성화 수술은, 이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호르몬이 갑자기 끊기면서 배뇨 실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실금이라고 하죠. 요실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요실금은 우선 첫 번째로 단기간 일어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실금 약을. 그런데 오줌 못 가,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번 싸는데 화장실에도 안 싼다. 한번 이만큼씩 싸는데 제대로 된 공간에 안 싼다. 이거는 교육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난다김님, 9살 여아인데 지금 중성화해도 되나요? 이거는 약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중성화를 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우선은 설명드렸지만 9살 때 하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고요. 자궁 충농증의 예방에만 효과가 있어요. 사실 저의 첫 강아지 슈나 같은 경우에는 8살에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자궁 충농증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서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8살에 하기는 했는데, 뭐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태김님, 중성화한 3살 수컷인데 매일 자기 전에 인형을 물고 와서 마운팅을 하고 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네. 괜찮으시면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건데. 뭐, 좀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면 약간 교육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뭐, 교육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마운팅이 꼭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표현이나 아니면 너무 즐거웠을 때의 표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하게 둡니다. 그리워라님, 유기견이었던 슈나 입양했는데 중성화 수술이 안 되어 있어서 해줬는데요. 입양 당시 나이가 6살. 중성화하고 피부병이 심하게 와서, 이것도, 중성화를 하고 나서 피부병이 왔다. 사실, 다른 쪽에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중성화, 에스트로겐이 끊기면서 피부병이 올수 있는 기전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뭐 중성화하고 나서 다른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런 것들, 갑상선 호르몬 같은 데 영향을 주고,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이 있으면 피부병이 올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컨트롤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4살인데 중성화해주는 게 꺼려져요. 4살. 행동 문제 없으면, 그리고 나중에, 좀 아픈 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미리 하는 것보다 아프고 나서 우리가 고치는 것들 사실 맹장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먼저 떼는 건 아니니까 지금 문제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안할것 같아요. 피부병이 올까 봐는 아니고 안할것 같아요. 믹스 여아 17살인데 중성화 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픈 데 없고 건강해요. 네, 그래 아주 다행인 거고 항상 뭐 다른 아이들도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아직 17살이면 관리 잘해 주셨. 점점 더 나이 먹을 때 유선종양이나 자궁충동증 같은 거 부분 조금이라도 구토를 한다거나 식욕이 저하된다거나 뭔가 생식기 쪽을 계속 핥으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꼭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미그논케이님? 7살이면 이제 노견에 가까울 텐데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데 시키는 아이들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변미희님도 그렇고 RKK님도 그렇고, 라바디라비두님도 그래요. 적정 시기를 놓쳤는데, 중성화 수술을 시켜도 되는지, 뭐, 연령에는 상관없습니다. 이 수술이라는 게, 연령보다는, 진짜 사람도 그렇잖아요? 60이 되신 분들이, 40인 분들보다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건강 상태. 그런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을 다 버텨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심장이 괜찮은지 이런 게더 중요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수술을 했을 때 이득이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인데 행동 문제 전혀 없다. 공격성 없고 산책할 때 보호자만 잘 따르고, 그런 것으로 통해서 서로의 행복, 보호자와 강아지의 행복이 침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는 안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절대 안할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커서 고환암이나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고환이나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잘 관리해 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입니다. 자궁충농증이 많이 걱정이 되면 나이가 들어도 해야 돼요. 건강할 때. 그런데 나는 얘를 되게 오랜 시간 자주자주 봐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할 시간과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수술, 안 하는 걸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주변에도 자궁충농증으로 간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런 뭐 찾아보니까 자궁충농증이 은근히 나이 걸린 아이들한테 많이 오고 나이가 더 들어서 자궁충농증이 걸렸을 때 수술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아이들도 있어라는 게 걱정이 되시면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면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JYM님 더 고민이 되네요. 수컷 강아지 행동 교정이 될지, 뭐 저는 교정보다는 수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행동 수정이 될지. 혹시 세상이는 중성화 하나요? 네, 우선은 세상이는 제가 중성화를 했습니다.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견으로
강아지 번식장에서 모견으로 쓰였을 아이이고, 얼마, 사실 되게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출산을 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는 세상 일을 더 이상, 새끼를 낳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년에 두 번, 제 생각으로는 1년에 두 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저는 세상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이는 데리고 오고 나서 중성화 수술을 해줬고요. 빼당. 어이 귀여워. 우리 세상이. 미뤄두고 미뤄뒀던 세상이의 중성화 수술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아프진 않아요. 진통처치는 잘 해놔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네, 여기 수술을 했는데 뭐 물론 제가 키우는 버블이 남자아이도 어렸을 적에 중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컷 강아지 행동 수정이 될지 이거는 어떤 거냐에 따라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래요. 본능적인 거는 우리 트레이너들이 항상 말을 하는 게 본능적인 거 고치는 게 가장 어렵다. 얘한테 당연한 행동을 고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뇌에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특히 이런 성적인 행동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강아지들마다도 성욕이 다를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중성화를 하지 않고도 중성화하지 않은 여자아이들한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조금만 냄새가 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떠한 교육으로도 안 되고 그거를 보호자가 계속 끌고 갔을 때 만나지 못하게 하고 끌고 갔을 때 보호자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